gonna get you better, gonna get you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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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uble.당당하게 행동하자. 침착하게. 어머, 한 사람? 선배,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나는 뭐 회사 다니고 그렇지. 아, 근데 여기서 널 만날 줄은 몰랐네. 청첩장을 받아서요. 아, 그래. 아, 나 이제 동기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아, 네, 먼저 가보세요. 저 상관하지 마시고. 야, 그래도 보기 좋다. 다행이네. 나 그럼 먼저 가 있을게. 네. 아. 정우 오빠 친구분이시군요. 반가워요. 남들 결혼식 갈 때는 그렇게 귀찮았는데 막상 제가 결혼하니까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네. 옷이 너무 예뻐요. 아니에요. 훨씬 아름다우세요. 다이어트도 제대로 못했어요. 뱃속에 우리 아이 때문에. 아이요? 아, 정우 오빠가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랬는데 모르는 척 해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게 된 것도 다 이 아이 때문이에요. 덕분이라고 말해야 하려나? 그래도 드레스 입는다고 관리 좀 받았는데 아직 옷이 조금 작아요. 마치 제 옷이 아닌 것처럼.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죄송해요. 긴장을 조금 했나 봐요. 제 옷이 아닌 거 아닐까요? 네? 주임 제발요. 오, 빨리요. 지금 거울 보는 게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지 그럼. 얼마만에 매출인데. 주인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쏘면 즉시 지옥으로 떨어진 총이라고요. 쏘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그리고 그 총이 주인 저희도 모두요. 왜 가져왔을까? 에? 정말 그 남자를 죽이려고? 평범한 인간에게 그런 배짱이 있나?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나오시라니까요 진짜. 빨리요. 오랜만에 재밌겠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정우는 사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나왔어서. 아, 빨리 들어가서 앉으세요. 얼른. 네? 아, 빨리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저는. 아 빨리 들어갑시다. 에오 갑시다. 자자 자자. 야 이번엔 너무 잘 나왔다. 신무가 여신이네. 여신. 어디 한번 봐봐요. 은솔아 이따가. 어 오빠 나 오빠 친구분이랑 인사했어. 정우 오빠. 아 사랑아 와줬구나 역시. 근데 너가 신부 되기 싫은 왜? 왜 그래요 주인님? 빨리요. 이쪽이 아니야. 한사랑 씨. 저기요 사랑 씨. 저희 정훈요? 빨리 주세요 빨리. 무슨 일입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멋있는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 이름이 사랑 씨였구나. 오빠 이렇게 이쁜 친구 있었어? 내 가장 오랜 친구 중 하나야. 꼭 축복받고 싶은 사람이고. 고맙다 친구야. 뭐? 뭐야? 이렇게 친한 친구를 왜 여지껏 소개 안 해줬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아 근데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하셨어요? 이정우는 사실이라고 했었잖아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에요. 얘가 맨날 이런다니까. 얘가 맨날 나 과거에 술 마시고 사고 친 걸로 아직도 놀리고 그래요. 자 나가자 그만. 신부 그만 괴롭히고. 오빠. 이 미쳤어? 뭐한 짓이야 이게. 당장 꺼져. 그냥 그렇게 서 있다가 나왔어요. 바보 같죠?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총을 쏘면 더 큰일이 났을 거랍니다. 그래도 쏘고 싶었어요. 장난감 총이라도 멀어도 미친 척 다 엎어버리고 싶었다고요. 왜 나만 아파야 돼요? 날 버린 사람은 저런 행복을 누리는데 왜 나... 왜 못 썼습니까? 신부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없으니까. 일어나요. 네? 사랑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법 같은 거죠. 사랑 씨의 환상을 살짝 이용한. 가시죠.
제가 말했죠. 이 옷은 갑옷이라고. 당신이 어디에 가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옷이라고.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몫이지만 옷을 완성시키는 건 결국 이 옷을 입은 사람의 태도. 갑옷보다 중요한 건 전쟁에서 이기려는 전사의 마음이든 이 옷보다 중요한 건 손님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요? 네. 사랑씨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놓쳤네요. 구두. 이건... 예쁘다. 갑자기 웬 구두 선물? 길 가다가 보이길래 딱 봐도 한사랑 스타일이라 무리 좀 했지. 뭐야, 구두 선물하면 도망간다는데 그런 미신 몰라? 그래? 그럼 그때마다 쫓아가면 되지. 참, 말이나 못하면. 이 구두 신고 나랑 진짜 좋은 곳까지 영원히 함께하자. 알겠지? 영원히?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쉽게 하는 말 아니야, 진짜. 나 진심이라고. 꼭, 영원히. 알겠어. 사랑해, 사랑아. 나도. 난 계속 얽매여 있었어요. 그때 그 진심을 너무나 믿고 싶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보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스스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예요? 사람이 맞아요? 이 테일러샵의 주인이자 당신의 옷을 만든 재단사, 그리고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는 신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자, 그 신발은 계속 신고 있을 건가요? 아니요, 절대. 저 진짜 준비됐어요. 잘해볼게요. 어? 아직 사랑씨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아, 이제. 식사하셨어요? 좀 들어요. 아, 저 이제 먹으려고. 아. 너 진짜 왜 이래? 우리 앞길! 축복 좀 해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어? 와. 오빠 기억나? 나한테 구두 선물하면서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던 거. 언제적 소리라냐? 뭐, 그래서 이러는 거라고? 그래, 넌 늘 쉽게 말했지. 난 바보같이 그 약속을 믿었고. 됐고 꺼져, 이씨! 다신 내 인생 앞에 나타나지 마. 어디 신성한 결혼식에. 네가 할 말은 그게 아니지, 이 개새끼야. 완전 또라이 년이네. 야, 이 장난감 총은 뭐냐?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고! 왜?
가짜 같아? 사랑아.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마지막으로 속아줄게. 사랑아, 이러지 마, 사랑아. 어? 나는 왜 너 같은 거에 내 인생을 바꾸려고 했을까? 아이 씨발! 밖에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미안해, 사랑아! 잘 살아라, 이정우. 오빠, 왜 그래? 저기야, 미친 한 사랑이 진짜 총을 쐈어. 경찰! 빨리 경찰!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봐. 아니, 저기 천장이랑... 저기, 와이너! 분명히 깨졌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주인님. 그래, 너도 수고했다. 이번엔 좀 재밌었네. 이제 그래도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러게. 주인님, 전 진짜 100년이 지나도 잘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인간들은 왜 사랑을 할까요? 서로 저렇게 상처를 주면서. 글쎄, 멍청해서? 맞습니다. 맞네요. 인간은 너무 멍청해요. 뭐,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전 빨리 하늘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여긴 너무 춥고 덥고 음식도 맛없었습니다. 주인님도 그렇죠. 조이야, 난 너가 만드는 음식이 제일 맛없어. 그렇습니까? 아, 농담이야. 그런 걸로 삐지지 좀 마. 주인님,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구청에 맞으면 지옥에 갑니까? 이거? 뭐야? 어, 지옥과. 아, 아, 뭐야? 물총이었어? 이 사기꾼! 그만 좀 하십시오! 와봐, 와봐. 뭐야? 커피는 아니겠지? 이번엔 미도 보시라니까요. 너 마셔. 뭐야? 오늘 손님 있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아니, 손님. 여기 또 무슨 일입니까? 혹시 여기 아르바이트 안 필요하시나요?